나름대로 자기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, 최소한 많은 연봉에 뭐 좋은 복지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그 회사 욕을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들어. 또 궁극적으로는 직장 생활이라는 걸 오래 하기가 어려운 시대고, 그지? 언젠가 진짜 프리랜서가 됐든 뭐 자기 사업을 하게 됐든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건뭐 누구나 알고 있어. 심지어 그 시기가 과거보다 많이 당겨지고 있고, 너희들이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.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직장도 구해보는 게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. 단순히 내뭐 경제 활동만을 위해서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, 그런 측면에서 직업을 고를 때 배울 수 있는 걸 골라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답이 나온 거야. 그래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, 장기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공부, 이런 경험, 그걸 해볼 수 있는 게 필요한데, 항공기 쪽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적은 분야에 속해. 사이즈가 워낙에 크고 개인이 뭔가 사업화시키기는 좀 한계가 많은 그런 분야다 보니까 어려울 수는 있는데, 거기도 분명히 있기는 해. 나도 해봤고 내 주변 사람들도 항공 관련돼서 혹은 뭐 기계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, 많이 했다가 도전했다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하긴 한데, 굳이 뭐 항공으로 시작해서 항공으로 관련된 사업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. 항공기라는 거, 항공기 정비라는 걸 하면서 내가 배우게 되는 것들이 항공기 하나로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, 결국 우리 생활에 거의 대부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직업에 들어간다. 난 이렇게 보거든. 그러면 비행기 정비라는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몇안 되는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. 난 이렇게 보는 거야. 그리고 운도 따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, 일단 갖고 거기서도 또 계속 지금 이런 여기서 나와 있던 이런 컨셉을 가지고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배우는 게 일단 가장 좋은 케이스다라고 보면, 또참 아이러니컬한 건 사람들이 환경에 자꾸 이제 노예가 되다 보니까, 그런 또 안정적인 환경에 들어가면 또 미래를 생각 안 해. 그래서 또 타성에 젖어갖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지. 그래서 늘 이런 뭐 현재 혹은 미래를 계속 바라보고 고민하고 이런 기회들 혹은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교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거든.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준비하라고 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안할 수도 있어. 그렇죠. 근데 하든 말든 이건 그 다음 문제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.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조금 더 활기차게, 조금 더 많이 배우면서 적극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더큰 결과물이, 더 좋은 결과물이 나한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는 강조하는 거지. 안 해도 상관은 없어. 좋은 직장 들어가서 계속 뭐 계약직으로라도 계속 근무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하다 보면 노후에 뭐 퇴직해서 계속 그냥 놀아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, 그때쯤 돼서는 이제 사업을 안 하고 내가 말 그대로 무슨 자선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지금 없는 직업을 내가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. 그렇지. 돈과 예전에 영상에서 봤던 빈센트처럼 돈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.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애초에 사업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는 거기까지 되기 어렵더라라는 게 이제 내 그러니까 직장으로만 생각이야. 국한돼서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고. 직장인의 마인드로는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지. 사업가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, 그래서 직장 생활도 사업가의 마인드로 해야 그런 상황까지 갈수 있더라.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.
그러니까 그럼 지금부터 사업가의 마인드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. 그런 것들을 좀 해보라고 영상을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굉장히 많이 나도 겪어봤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사업화도 시켜본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지. 근데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너희가 이제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하게 됐을 때 나도 또 좀 공유를 하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나는 하고 싶은 거야. 지금은 이제 당장 이제 사회생활 하기도 힘드니까 그래 해 일단 취업을 해서 하라 이거지. 대신 그것도 열심히 잘해서 많이 배우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짜 이제 사이드로 하는 거지. 자기 직장 다니면서 혼자 다 하려고 그러면 사이드를 못해 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하는 거야.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야 이런 사업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자기 직장에 여유가 좀 생기니까 그때쯤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 또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이드로 사업화 한번 했다가 한번 뭐 실패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 부업이 점점 좀 커지다 보면 나중엔 본업과 주업이 바뀌는 그러니까 본업과 부업이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렇게 해서 나는 내 동생 내 처제 그렇게 해서 취미로 하던 일을 주업으로 이렇게다가 했어 바꾸라고 지금 내 동생이 목공을 하고 있는 것도 처음에 취미로 했다고 그러다가 야 그거 본업으로 한번 해보라고 뭐 내 처제도 마찬가지였고 그 자꾸 이제 나야 뭐 몇 마디 한 것밖에 없지만 처음에 막 불안해하던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취미로 해라 그래서 이렇게 쌓다 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나도 지금 내가 그렇게 시작된 거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배워가면서 하다 보면 언젠간 뭐 돼도 안 돼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내가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내 주업도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할 수 있는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진 이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거든. 그래서 나는 굉장히 추천해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돈을 벌고 말고 두 번째 즐겁다. 내가 아까 열쇠고리 얘기했던 것처럼 재밌어. 재밌는데 돈도 돼.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. 아, 좋죠.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많은데 그 기본을 배우기 위한 사회생활이 이제 취업이다. 이렇게 보는 거지. 근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직업의 3대 가치가 어떤 거예요? 아, 제일 가치는 일단 돈이야. 경제를, 경제적 수단이 돼야 되는 거지. 네. 이거 안 되고는 직업으로 계속 할 수가 없잖아. 그죠?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소위 말하는 자아실현. 내가 거기서 그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직업적인 만족도, 또 내가 성장해야 되잖아. 내가 배우고 내가 성장하고. 그런 자아실현.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? 필요하죠. 네, 중요하죠.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를 내가 얘기를 하는 이게 더 굉장히 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회적 기여라고 난 생각해.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장해서 나만 자아실현하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누군가한테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지. 뭐 나중에 사회에 기여한다라고까지 거창하게 얘기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 동료, 내 후배,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 한테 혹은 뭐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지 왜 안 해? 거기서 가장 큰 만족도가 나오는데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쳐 그 음악으로 내가 나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만 한다 그러면 참 처절할 거야.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음악을 만들면서 누군가한테 굉장히 힘들 수 있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그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음악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걸 피드백으로 들었을 때 더 큰 만족도가 생길 거라고. 그로 인해서 뭐 음악을 누군가한테 뭐 기부를 한다든지 음악을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뭐 봉사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. 그게 어떤 직업이든 없을까? 비행기 정도는 없을 것 같아? 얼마든지 있거든. 근데 돈을 벌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만족도가 거기서 그치고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야 돈에. 난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정비를 했다 뭐 그로 인해서 내가 알게 된 여러 가지 공학적 지식들이나 기계 관련된 지식들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는 거야.
좀 내부적으로 볼 때는 후배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내가 좋은 거 내가 혼자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지. 가르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후배들을 가르치질 않아. 심지어 자기도 몰라. 이거는 자아실현부터 안 되는 거 아니야. 그냥 경제적 수단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직업으로 전락한다면 어떤 직업이든 나도 또 볼까.